아빠 술 드세요? 막이 응? 술을 왜 이렇게 과하게 드셔? 응? 그죠? 응? 뭔데? 일단 건강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지금 진단 안 받았어? 지방간이라든가. 지방간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위험해. 응? 술좀 적당히 드셔야 될것 같아. 근데 그거를 아빠가 인지를 하고 계신데, 어? 내 스스로가 사는 게 힘들다가 보니까는, 어? 아, 오늘부터 그만 먹어야지 했다가 그게 잘안 된다, 그죠? 어? 의지가 너무 약하셔. 그리고 아빠가 꼭 지금 뭐에 씌인 사람처럼, 응? 눈가리가 또 썩은 동태 눈깔 같아. 응? 자반고등어에다가 소금 푹 절여놓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본인 몸 자체가 그래. 응? 사실 일어나기도 버겨워. 응? 술 정신에 살아, 아빠, 그죠? 응? 술기운에 술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응? 신령님이 보시니까는 어떻게 살았니 그래. 아빠 아버지 형제 중에 젊어서 가신 분이 누구야? 아버지. 응?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누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연달아 끈달아 두 번에 세 번에 줄초상이 있었어. 1, 2년 상간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잘 생각해 보셔. 외가 식구들 뭐 거기서부터 상의 상문을 들고 조상이 들이치고 내치고 가물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휘둘려요, 아빠가. 집안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리정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파산 아닌 파산을 할 정도로 뭔가를 잘 했다가도 자빠져야 될 운에 들어와 있거든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빛이 없어. 뭔가의 터널 속에 딱 갇혀서 정말 이 터널이 오늘 지금 시작해갖고 언제 끝나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아빠가. 응? 답답해. 또 답도 없어. 응?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막말로. 아빠가, 응? 어디 가서 오늘 딱 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응?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래도 아빠가 20대 때는 열정이라도 조금은 있었어. 성실했던 사람이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뭔가가 넘어지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겹쳐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 있나?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고 하니, 남자로서 살아가야 됐던 거, 또, 가장으로서 살아야 됐던 거, 나의 외로움, 아무도 몰라줘,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까워. 다시 서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 아빠 궁금한 게 뭐야? 아, 그래서 답답하니까 뭐 지금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될 것이냐도 그렇고 원래 뭐 하셨었어요? 원래 직장 다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2018년에 명예퇴직하고 하여튼 그때부터도 안 좋아졌어요. 아파트도 두채 있었는데 하나는 경매로 넘어가고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파산 아닌 파산처럼 뭐가 계속 기울어 가세가. 그럼 뭐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쵸. 애가 어린데 아직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답답해. 싶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뭘 시작하고 싶어요? 아 지금 그래서 뭐 참여 자격증도 따고 뭐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법인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번 달에. 근데 그것도 이제 솔직히 뭐 이렇게 예전 직장처럼 뭐 월급을 또 받고 막 따박따박 나오는 주는 게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그리고 또 옛날에 하던 게 있어서 무역 쪽에도 지금 뭐 해보려고 하는데. 무역은 지금 하셔도 안될것 같아. 아 아빠랑 그래요? 윗대가 안 맞아. 차라리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잃으실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누가 동업을 한다고 해도 아빠가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치면은 상대에 의해서
억울하게 중상모략,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아빠가 싸놓은 똥에 주저앉는 경이 되든가 남이 싸놓은 똥에 주저앉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일단은 무역은 안 돼. 근데 이게 있잖아. 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직장 다닐 때가 편하다. 남의 돈 먹는 게 편하다. 월급쟁이가 좋다 하지만은 또 사업했던 사람들은 들쑥날쑥한 네. 그런 수입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도 많지만 사업했던 사람들은 또 월급쟁이를 못하는 것처럼 아빠는 월급쟁이를만 하다가 이거를 하려니까 불안한 거야. 응? 차라리 월급이라도 받을 때는 내가 성과가 있고 하면 인생이라도 받고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 아빠가 지금 어떻게 뭘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춤하는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기우는 시간부터. 네. 지금 아빠가 열심히 마음 먹고 좀 열정적으로 움직이시면 그래도 2년, 3년 내에 그래도 내 가게라도 차리던가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보이시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의욕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응? 그리고 와이프하고도 솔직히 와이프도 그래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응? 또 아빠는 이 내 와이프가 혹시 딴 남자라도 있지 않을까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 그죠? 응? 네. 응. 어떻게 하고 싶어? 아유 뭐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잘 맞아도 솔직히 이제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뭐 각방 쓰니까 서로 솔직히 지금 그래. 서로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서로 애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지만은 아빠 엄마가 지금 없으면 지금 와이프분이 안 계시면 아빠 더 힘들어지고 더 망가져. 그러니까 일단은 아빠가 조금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잖아. 근데 또 이분이 와이프가 좀 냉정하다고 그래야 되나? 왜? 아빠가 그렇게 대기업 다니면서 벌어다 줄 때는 아빠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틀렸어. 근데 가세가 딱 기우니까 이거는 무슨 머슴 아니면 머슴처럼 봐.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내가 볼 때는 신입 봤을 때는 이쁘지가 않으신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그래도 애들 잡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만큼의 의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정을 갖고 사세요. 그럼 괜찮으실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시작할 단계가 아니십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운이 안 들어와. 지금 뭔가를 시작하면 아빠 지금 있는 것도 더 잃어.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애쓰셨어요.